다들 퇴근 잘했어요?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뭐지? 싶은 일이 있었어요. 차트 1위가 모르는 곡인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뒤떨어졌나 했는데 이 댓글창이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노래 다들 기억하세요? 아이돌 곡이 아닌 노래가 차트 1위를 한다는 건 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아이돌 팬들이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니까 가수가 컴백하면 하루 종일 노래를 반복 재생하면서 차트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팬덤 있는 아이돌을 제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보통 방송에 나오거나 직캠이 유명해지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듣는데 그런 일도 없으면서 1등을 한다? 그래서 소속사가 음원을 사재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사재기는 아니었지만 알고 보니 소속사가 인기 많은 페이스북 노래 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대세 노래로 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방송 출연 등이 힘든 작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지만 이런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죠. 실시간 차트,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제가 세계 이모지 데이였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이 달력 이모지에 나온 날짜가 7월 17일이라서 그렇대요. 이모지 데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근데 애플은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임원진들 사진이 애니모지의 커스텀 버전인 미모지로 바뀌었는데요. 좀 미화된 것 같긴 하네요. 애플은 올해 말에 나올 이모지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이모지도 추가된대요. 과거의 이모지는 정형화된 백인만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다양한 인종과 헤어스타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네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도 기무사, 저기도 기무사, 정말 기무사가 안 보이는 곳이 없죠. 뭔가 나쁜 짓 했다고 날린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일단 기무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쉽게 말하면 군대 안에 있는 국정원 같은 건데요. 군대에 관련된 기밀, 첩보를 보완하고 수사하는 군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난리냐? 기무사가 그동안 군대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자기네 권한이 아닌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촛불 시위 때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문건은 촛불 시위 이후 탄핵이 안 되면 혼란이 있을까봐 검토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대단한 혼란을 막으려고 기무사가 뭘 검토했는지 아세요? 서울 시내 탱크와 특수부대 동원, 정부 부처 장악, 언론 통제, 시위 주동자 SNS 계정 폐쇄. 저는 지금 소름 돋을 정도인데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니고 평화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계엄령 문건이라니. 이거 실한가요? 역장남의 시기는! 혹시 아이스팩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이걸 찢어서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됩니다. 화학물질 때문에 물이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이게 좀 아까워요. 사실 손난로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자체적으로 아이스팩을 수거하겠다고 나선 홈쇼핑도 생겼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소비자에게도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아까운 일이다 보니까 택배기사님을 아예 직접 보내서 10개 이상부터는 가져가고 가져간 만큼 포인트도 준다고 하네요. 평소에 열대야를 대비한 굿즈를 쓰다가 택배기사님한테 넘겨주면 대이득?